장재현 의원님. 간단하게 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중앙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을 정원 말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좀 달라 그랬거든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들에 대한 그 배치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내규적으로 못 주게 돼 있나요? 현원 배치가? 근데 다 아시고 계실 거란 말이죠.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이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지금 수사권 조정에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원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현원, 현재 검사와 수사관 배치에 대한 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안 오더라고요. 특별히 못 주시는 이유가 계신가요? 차관님 안 되나 뭐 문제가 있나요? 주시는 게? 좀 구체적인 내역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늘 저희가 작년에도 금태섭 의원한테 다 자료가 가가지고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이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원이 어떻게 정원을 넘어간 부서도 있고 정원에 못 미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늘 보니까. 근데 그거를 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 그걸 안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그죠? 줄 수 있습니까? 아, 못 주면 못 준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아마 구체적으로 각 지검의 뭐 수사 기관의 구체적인 현원들, 숫자도 못 밝힙니까? 각 부처 부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니, 거는 못, 숫자도 못 밝혀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아마 안 공개하지 않아요, 맞다는 거라고. 아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인원 조정들이 장관님 오늘 인사 말씀에서도 공판부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못 주시겠어요? 아니 자 위원장님 이 정도 못 받아 가지고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중앙지검이 굉장히 비대화돼 있거든요. 직접 수사 줄인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인원 막 늘어나는 상황을 재작년 작년 다 느꼈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께서 직접 수사 인력을 공판으로 이렇게 이전 많이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 검찰 검사가 누구냐 누가 배치돼 있느냐 나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좀 네. 위원장님 그 네네, 장관님 전체적으로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올해도 알겠습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잠깐만요. 김도우 위원님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예. 그럼 장관님 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현 의원님께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그 현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그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점검차 요청한다고 하신 것은 타당한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뭐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그 요구 자료에 대한 문의가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틀 전만 하더라도요 그 계속 800건씩 900건씩 그 요구 자료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늦게 접수된 것은 늦게 후순위로 밀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도가 딸리 있는 건 아니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합 중입니다.